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크리에이터 석다예입니다. 크리에이터기도 하지만 배우 지망생으로 지금 뮤지컬 공연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웃핏 배틀 코리아 하우머치의 1일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정말 떨리기도 하지만 제 안에 숨은기를 최대한 발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하우머치? 제 선글라스는 젠틀몬스터 제품이고 30만원대, 여기 목걸이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반지들은 전부 다 앵브록스 제품인데 하나당 3만원대, 위에 맨투맨은 동성로 센터피스라는 매장에서 25,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바지도 같은 매장에서 35,000원 주고 구매했고요. 신발은 포즈간츠 제품이고 74,000원입니다. 미션? 뭐죠? 이거 틀린 그림 찾기인가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제가 바보로 보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이거 하시려고 지금 틀린 그림 찾기 다 준비하신 거예요?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저도 파이팅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제가 해외에서 촬영을 하다니. 여기서 저 공연 봤었는데 19금인데 말해도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3분 정도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가능. 아,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낯이 익은데 혹시 네. 선수 편에 나오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맞나요? 네. 하우머치와 되게 인연이 깊네요. 그러게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국민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경호라고 합니다. 저 여기 동덕여대 다니거든요. 저희 친하게 지내요. 아, 네. 혹시 MBTI가? 저 뭐일 것 같아요? MBTI? ESFJ? 아쉽네요. 저는 ISFP입니다. 어? 너는 비싸지 않았어요? 네, 조금. 네. 되게 정색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ENFP인데 요즘 생각이 좀 바뀐 게 T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T요? 네. 자, 그러면 상황극 한번 해볼 테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볼게요. 네. 자기야, 나 머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 괜찮아? 병원 가봤어? 약은? 약 먹었는데도 너무 아파. 포해줘. 제가 봤을 때 F인 것 같습니다. F예요 그냥. 아니요. 이분은 F예요. 하우머치? 상의는 데우스의 자켓이고 26만원 정도였고요. 더 콜디스트 모먼트의 롱슬리브인데 4만원 정도였고 이제 하의는 브라운 브레스의 7만원? 신발은 나이키 덴정포스 크림에서 12만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격대는 8만원 정도였고 이 반지는 최겨울님이 진행하시는 바우스튜디오 10만원 정도였고 이거는 대구의 소품샵에서 샀던 반지인데 한 5천원? 네? 아, 조금? 근데 지금 너무 웃어서 광대 아파요. 광대가 아파요, 지금. 잠시만요. 너무 멋있는 분 찾았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3분 정도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네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작업 준비하고 있는 23살 서희예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저도 23살이거든요. 아, 진짜요? 공감이네요. 이국적이게 생기셔서 아, 혼혈이신가요? 혼혈 맞아요. 어머니가 이제 한국 분이시고 아빠가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요? 대박. 나이지리아어도 잘하세요? 거기 영어. 쓰는 거는 영어고 말하는 거는 이제 나이지리아어가 따로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인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죄송합니다. 아,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아 지금 친구 집에 뭐 가지러 갈 거 있어가지고. 아 친구 집. 네. 그럼 친구 집 갔다가 노시는 네. 건가요? 네. 이제 술 마시러. 부럽다. 저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저도 껴도 돼요? 오세요. 아, 정말요? 놀러 오세요. 아,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진짜 조금밖에 못 먹어요. 소매 두 잔이면 취해요. 많이 먹게 생겼다는 얘기를 듣는데 진짜. 저도 그렇게 생겼거든요. 아. 많이 먹게 생겼나요, 저도? 살짝 비슷하다. 네.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하우머치로 넘어가 볼 건데 카메라 보고 네. 같이 하우머치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쪽 보면 되나요? 네. 하나, 둘, 셋. 하우머치!
이제 윗옷은 친구한테 사실 받았어요. 제 친구도 한 10만 원대 내외에서 구매한 거고 그냥 보세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옷인데 아이돌 마스터라고 빈티지 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3만 원대. 그리고 이것도 같은 빈티지 샵에서 아디다스 치마를 구매했습니다. 한 5만 원대 정도였어요. 아 신발도 근데 신발도 친구한테 받았거든요. 보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또 10만 원대인 것 같아요. 가방은 오클릭 거고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저희가 물물교환을 하고 있는데 네. 물물교환해서 최종 물품이 플리마켓을 통해서 좋은 취지로 기부가 된다고 해요. 아, 네. 형광펜과 교환할 물건이 있을까요? 새 거예요. 이거. 새 거예요? 네. 이 키링을 하나 드릴까요? 어, 네. 키링이 좀 지저분한데. 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형광펜. 네. 하나 뭐 먹을까요? 저희 뭐 먹을까요? 아, 맞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잠시만요. 아 맞다. 제가 사실 오늘 시험이거든요. 시험 보고 올게요. 진짜 간 거예요? 진짜 들어간 거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시험을 치러 왔습니다. 지금 촬영 도중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시험 잘 치고 올게요. 파이팅! 저 진짜 시험 치고 왔어요. 아유, 시험은 쳐야죠. F는 맞으면 안 되니까. 민영아! 민영아! 어, 하우머치 찍을래? 안녕! 같이 시험 쳤거든요. 저희 방송연예과 후배거든요. 오늘 시험 치러 오는데 스타일을 너무 좋게 입고 와가지고 갑자기 섭외를 했습니다. 혹시 민영이 자기소개 한 번만. 저는 다혜 언니 후배 이제 방송연예과 같이 다니는 변민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부끄러워. 아, 물어보지 말라고요. 저희 선배님, 아, 아 소켓트 하신 우리 선배님이시죠, 다혜 선배님. 저 꼰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 꼰대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아니, 어 잠시만. 저희 다 따로. 아, 네네 보이시죠 지금. 오늘 시험 보러 왔는데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 아 이전에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오디션? 네 오디션 보고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온 거거든요. 아 그래? 그래 너무 예쁜데? 아 진짜요? 무슨 오디션 봤어? 전 모델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그 모델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왔어요. 지금 모델이라고 했는데 모델 복싱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아 이거 꼭 시킨다니까요 이런 거. 민영이 옆에 있으니까 제가 너무 비교되는데요? 빨리 하우머치 하고 보내야겠어요. 하우머치! 일단 이거는 에어팟 맥스 최근에 구매해가지고 이거 한 70만 원? 레더 자켓은 사실 받은 거라 정확한 가격은 모르고 한 30만 원 정도? 가디건은 엄마 거 뺏어 입고 와가지고 가격은 잘 모르는데 한 4만 원대 정도 할 것 같아요. 최근에 구매했는데 자라에서 59,900원? 이 신발은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신발인데 아디다스 삼바 크림에서 한 18만 원 주고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보세인데 제가 보부상이어가지고 그냥 큰 가방 필요해가지고 에이블리에서 한 2만 원 주고 산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 지금 하우머치 촬영하고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하우머치? 아 본 거 같아요 쇼츠에서.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 네 그럼요. 같은 하고 분이신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카메라 보고 해주실 수 있나요? 동덕여자대학교 2학번 올해 2학년인 강예빈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혹시 어디 가세요? 레슨 있어가지고 아, 레슨 시험 받아요. 끝났는데? 끝나고 실력속도 있어요. 무슨 레슨 받아요? 저 뮤지컬 레슨 받고 아, 있습니다. 아 뮤지컬이요?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불러줘 불러줘 모두가 알게 될 이름 맞아 바로 예빈. 뭐야 자기 연어서 질 수 없다 한 소절 하시죠. 질 수 없다고요? 저 그냥 질 거 질 거 같은데요? 어 잠시만 가사가 어. 기억이 안 나요. 하나 하나 챙기면 너도 popular. 아 모르겠습니다. 진 거 같아요 그냥. 이제 술
어디서 먹어요? 아직 미정인데 뭐 장소가 중요하나요? 술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장소죠. 와!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아, 말 잘해야 되겠다. 한 병 조금 안 돼요? 병이 뭐 이만한 병도 있더라고요 요새. 아~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반병이에요. 아 이만큼 반병. 아니. How much? 아이 자켓은 네 친구 거고요. 가격 모르겠습니다. 잘 사는 친구여서 좀 나가지 않을까요? 아, 친구분 꼭 돌려받으세요. 티프나틱 제품이고요. 21,000원 했던 것 같아요. 청바지로 유명한 블랙업 제품이에요. 59,000원? 이 컨버스는 7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패션의 완성은 향수잖아요. 아, 향수는 아쿠아디 파르마를 씁니다. 가격은 15만 얼마. 네. 아 15만 얼마. 혹시 가방도 보겠어요? 아 가방은 아 패스의 제품인데 밑에 뜰 거예요 전부. 피디님 화이팅! 화이팅! 아니 근데 너무 힘들어요. 쉬는 시간 없나요? 풀 촬영이에요? 4기요? 사경 4기예요 저희. 보셨어요? 어? 다 마친 거죠? 에이 너무 못했다. 350점? 별거 없네. 쉬는 시간. 아싸! ASMR. 아, 네. 근데 방금 되게 심상치 않은 분을 봤거든요? 아니, 너무 심상치 않으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예.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그냥 취미로 그냥 옷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는 루퍼더라고. 지금 옷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오늘 그냥 가방하고 마스크만 모자랑 좀 이것만 개조하고 나머지는 다 산 거예요. 아 처음 보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오늘 어떤 룩인가요? 헬싱 아카드 비슷하게 좀 따라간 거라고 보여요. 헬싱 아카드? 응. 어 그럼 그 캐릭터만의 포즈가 있을까요? 오! 이렇게? 근데 지금 착장이 살짝 쿠로미 같으세요. 아, 그 쿠로미도 좋아해서. 아 정말요? 인형도 조금. 어? 뭐야 못 봤어요. 와 쿠로미! 이거 봐요. 너무 귀여워. 어,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이제 인간 크로미 같으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이렇게. 어디 카페 좋은데 좀. 혹시 카페 가서 뭐 하실 예정인가요? 그냥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커피 마시고 그리고 좀 휴식 좀 취하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제 하우머치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럼 여기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하면 하우머치 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우머치. 모자는 그냥 코스튬인지 모르겠는데 옷하고 세트로 있어서 2만 원 정도 이렇게 샀고 안경은 2만 5천 원 정도 샀고 마스크는 이빨하고 개조한 거거든요. 2만 원 정도 샀고 티는 4만 5천 원 주고 샀고 셔츠는 한 1만 5천 원 주고 샀고 바지는 그냥 1만 원 주고 가방은 광가방인데 5만 원 정도 하고 해골 장식을 개조해서 달았는데 이 해골 장식은 한 2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신발은 10만 원 정도. 저 돌고래 닮았단 소리 들어봤어요. 닮았나요? 돌고래 성대모사. 돌고래요? 저 근데 까마귀 성대모사 잘해요. 여기도 새 성대모사 진짜 잘하나? 어? 새요? 어? 한번 배틀 드실래요? 제가 이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새소리 배틀까지 시킬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 아니 이거 진짜 못 이기겠는데요? 제가 새소리도 이겼습니다. 저 코끼리 소리도 낼 줄 알아요. 아 죄송해요 이거 방구 소리 같은데.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야. 잠시만요. 아 이렇게 무너진다고? 잘라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그렇게 재밌게 같이 웃어요 저희. 저희 같이 웃어요. 올리브영인 줄 알았어요. 아 올리브영인 줄 알고. 웃음 코드가 다르네요 저희.
자기소개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온 하유키라고 합니다. 아, 홍콩에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레비라고 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한국? 저는 언제 4년 됐어요. 저는 작년 추석 때 왔어요. 아, 작년 추석이에요? 네. 근데 너무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해도 돼요? 저 한국말 저보다 잘하는 좋아해요.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오늘 패션 두 분 다 너무 깜찍하신데 컨셉이 뭐예요? 저는 그냥 학교 스타일로 학교 네. 캠퍼스 룩? 네. 천사신가요 여기는? 저는 그 그냥 먼 곳처럼 나오고 싶어요. 네. 저희 그러면 하우머치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우머치? 쉰 사이트에서 주문했어요. 아 쉰? 네 쉰. 이거 6,000원이에요. 이거는 스타워 6만원. 이 세트는 베트남 브랜드인데 그 캔디케이라고 브랜드예요. 네. 2만원인 것 같아요. 너무 싸요. 신발은 신... 잠시만요. 뭐라고요? 신발. 신에서 주문했어요. 네. 그 3만원 그 정도예요. 베트남 다낭에서 다낭에서 네네 다낭에서 샀어요. 여행 갈 때 너무 싸요. 만원인 것 같아요. 머리띠랑 그 가방은 그 홍대 주변 가게에서 샀어요. 그냥 네. 이거는 6,000원쯤인 것 같아요. 가방은 2-3만원쯤인 것 같아요. 가방은 2-3만원? 네. 이거 그냥 학점이에요. 대학교! 대학교. 이거는 5만원쯤인 것 같아요. 안쪽 셔츠랑 그 치마는 그 중구 타오바오라는 사이트에서 샀어요. 네네. 셔츠는 만원쯤인 것 같아요. 치마는 또 만원쯤인 것 같아요. 너무 싸요. 또 타오바오에서 사는 거예요. 4만원쯤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그 보스 나른 브랜드예요. 20만원? 20만원? 기억이 잘 안 나요. 쿠팡에서 샀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하우머치 헤어편 석다혜와 함께 했고요. 이제 좀 입이 풀린 것 같은데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촬영 도중에 시험도 치고 오고 사격도 하고 새소리도 내고 원숭이 소리도 내고 제가 SNS에서 얼마나 고상한 척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지금 다 망가졌거든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오늘 이제 최종 물품은 단추에서 키링까지 왔어요. 한 두 번? 다른 분들 보니까 비니도 바꾸고 되게 좋은 물건으로 아 이게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아 조금 아쉬워요. 조금 어쨌든 이 키링은 플리마켓을 통해서 좋은 취지로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플리마켓 많이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만드는 아웃핏 배틀 코리아 다음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저 갈게요. 무슨 소리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을... 뭐라는 거야?